트랜스 어쿠스틱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거 행사에서 했었어요. 맞아요. 야마하에서 이 TAG3 런칭 행사를 할 때 어쩜이 가서 이제 사회를 봤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탐에서 하기 전에 미리 현장에서 다뤄보면서 뭐 리뷰도 하고 거기 이제 그 클리닉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랑 같이 이제 소통도 하면서 맞아요.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봤어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 일단 그 전작인 뭐 LLTA, LSTA 이런 트랜스 어쿠스틱을 기억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고 그때 당시에도 처음 나왔을 때 정말 혁신적이었고 그렇죠. 저희가 2017년도 이제 리뷰를 했는데 꽤 오래됐네요. 그때도 저희가 낙원상가에서 했었던 그 클리닉을 진행을 했었죠. 맞아요. 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아니 도대체 이 리버브 소리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맞아, 맞아. 이런 느낌. 그래서 그 트랜스듀서라고 달려 있었던 맞아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소리가 굉장히 좀 뭐랄까 신기했어요. 그냥 혁신적이고 신기하고. 그래서 그때 이누 씨 그랬잖아요. 트랜스 보이스 만들어달라고. 여기 만들어달라고. 여기 목에 달면은 여기서 이 울림통으로 리버브 울리게 리버브 울리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때 그 신기함이 좀 익숙해질 때쯤 좀 더 강력한 기능으로 중무장을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TAG3C 모델이고요. 지금 이 모델은 그때에 비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일단 액추에이터가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났죠. 그리고 그때는 리버브랑 코러스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딜레이도 되고 루퍼 기능도 있고 그렇죠. 앱 연동도 되고 블루투스 되고. 스피커에 뭐 맞아요.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예전 뭐 전작이 되게 소박해 보일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들어간 게 많다 보니까 무게도 좀 늘어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할 모델은요 드레드넛 바디에 컷어웨이 들어간 모델이고요. 바로 한번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7만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3.5cm, 무게는 2.7kg. 전작의 그 트랜스 어쿠스틱이 한 2.5 정도 늘어났죠. 두께는 118mm, 9프렛 뒤뚤레는 78mm입니다. 드레드넛 컷어웨이 스타일의 솔리드 시트캐스 브루스탑, 솔리드 마호가니 직구판에 바디에 글로스 피니쉬, 4개는 매트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4개 오픈 기어 샴페인 골드 헤드머신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유레아 너트, 44mm 너비입니다. 엘릭선 나노에 8020 브론즈 라이트 스트링 올라가 있고요. 에보니 지판, 지판 광률 반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는 650mm, 트랜스 어쿠스틱 시스템 79 프리앰프에 리버브 코러스 딜레이 루퍼, 라인아웃 볼륨, 탭 센서 다 있습니다. 탭 센서는 이제 우리 루퍼 할 때 이따가 흐명이 어떻게 할지 보여줄 겁니다. 브릿지 에보니고요. 라인아웃 블루투스 오디오 가능하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도 이따가 연결해서 사운드 연결도 해볼 거예요. 그럼 이 스펙표 말고 야마하 사이트에서 한번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얘기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나와있죠. 어쿠스틱 기타를 넘어서는 단계다. 외부 장비 없이 트랜스 어쿠스틱 기타의 개념을 발전시킨 2세대 모델, 루퍼와 블루투스 지원 등의 추가 기능이 생겼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기술과 전통의 조화 그리고 기능의 블루투스 지원, 내장 이펙터, 내장 루퍼, 충전식 배터리, 모바일 에디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식 배터리가 뭐 흐명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건데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대부분 뭐 C타입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얘는 충전식이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이게 딸깍 붙습니다. 딸깍하고 네. 붙어요. 근데 이 느낌이 굉장히 찰지기 때문에 오. 그 이게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이렇게 충전선 해놓으면 우리가 가다가 가끔씩 뭐 발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그쵸. 생겨요. 그러면 이제 기타가 와장창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좌석으로 해놓으면은 발에 걸려도 얘만 그렇죠.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기타를 거치해놨을 때 리스크를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 통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네 이펙트 없이 들어볼게요. 네. 세련되고 좋습니다. 네. 기본 통소리 자체도 우리가 그때도 약간 그 기능들에 집중을 하느라 기본 통소리를 약간 좀 대충하고 넘어간 그런 측면이 좀 있었는데 소리 자체가 좋죠. 소리 자체가 좋아요. 네. 마호가니 스프루스 조합에서 그 세련된 느낌을 굉장히 잘 뽑아낸 아주 밸런스가 좋은 사운드 잘 나옵니다.
핑거도 들어볼게요. 좋죠. 애초에 그냥 트랜스 어쿠스틱이 아니었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가격을 예상해 봐라 이랬으면 통소리만 딱 듣고 한 150에서 200? 어,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네. 것 정도의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와 주는 사운드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앰프. 네. 앰프 사운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뭐 우리는 오늘 앰프 모니터를 많이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드럼만 볼게요. 앰프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 오케이. 미들 살짝 빼고 하이 좀 줘 볼게요. 괜찮죠? 되게 뭔가 살큰살큰 실키한 느낌이 많이 나네요.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전작에서는 이제 노브가 3개였어요. 노브가 3개고 앰프를 딱 꼽으면 여기서 다 컨트롤했단 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볼륨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네. 안쪽에.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뭐 앰프 소리가 뭐 이렇다 정도 체크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트랜스 어쿠스틱 바로 한번 올려볼까요? 네. 자 이거 설명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딜레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리버브, 코러스, 이게 루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딜레이는 탭 템포가 돼요. 그 박자에 맞춰서 탭 템포가 되고 리버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프를 키게 되면은 얘가 녹음 버튼, 얘가 정지 버튼, 오버더빙 다시 정지 버튼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리버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리버브 한번 명호 씨가 볼륨 한번 만져볼게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노브 확인되시죠? 오, 내려가고 네, 그렇습니다. 올라가고 좋아요. 그러면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홀리버브거든요. 네, 홀리버브요. 오. 신기하죠? 왜 되는 걸까요, 이게? 더 올려줄까요? 네, 확 끝까지 올려볼게요. 끝까지. 올리고 DK랑 프리딜레이도 많이 줄게요. 나 이게 제일 신기하더라고. 이 정도까지 사운드가 나옵니다. 좋아요. 룸 리버브 가볼게요. 플레이트. 와. 이게 리버브 최대로 많이 들어간 거고요. 저희가 뭐 이제 플레이트나 룸을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좀 낮춰볼게요. 어디 가서 기타 이렇게 치고 있으면 진짜 주목받긴 너무 좋겠어. 어, 예, 전작에는 사실 리버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세 개나 들어가서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딜레이 한번 해볼게요. 네, 딜레이 이제 탭템 여기서 탭템포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네. 타임을 다 조정을 할 수도 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딜레이 끝까지도 올릴까요? 아니면은 어, 그 정도 한번 해볼게요. 네, 해보겠습니다. 오, 지금 리버브가 없는 상태거든요. 네. 리버브 걸까요? 리버브는 걸죠. 이게 좋아요. 딜레이를 걸 때 리버브를 그대로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니까. 응. 어우 느려. 피드백도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피드백 너무 많이 넣으면 여러분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이렇게 리버브랑 딜레이 넣고 이거 지금 아날로그죠? 아날로그예요. 심플로 가볼게요. 템포 한번 잡아볼래요 진짜? 그죠 여기 밀리세컨드가 막 바뀌는 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돼요. 코러스 가볼게요. 네, 딜레이 뺄게요. 딜레이 빼고 코러스. 네. 코러스도 끝까지 일단 넣어볼까요? 네. 좋아요. 더블 디튠입니다. 더블 디튠. 얼마나 올리고 업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디튠이 많이 되죠. 디튠을 굉장히 줄여서 거의 같이 나오게. 어느 이랑 차이가 안 나게 할 수도 있고요.
랩스 넘버 오브 보이스 보이스 리스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스위치 사운드도 낼 수 있어요. 아 재밌다. 좋아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네. 수 있다라는 거. 사운드 진짜 좋죠. 앱이랑 연동되는 것도 아주 편하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제가 그 저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루프 보여드릴게요. 네, 루프 한번 네. 해볼게요. 루프는 여러분들 그 손동작에 좀 잘 주목을 하시면 좋아요. 좀 네. 숙련자의 그 손동작. 루프를 켜놓고 녹음을 네. 시작합니다. 그리고 칠 때까지 녹음이 안 돼요. 이제 녹음. 그렇죠. 저걸 칠 때 아주 능숙하게 쳐줘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리버브 넣어주고, 그다음에 딜레이를 아니지 딜레이 아니지 코러스부터. 이거 무제한 오버더빙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세팅해놓고 솔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딜레이 나오고 있잖아. 이 상태로 누구한테 주는 거야? 연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디키입니다. 와. 이게 앰프로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오. 이렇게 하고 또 누구 주고. 그렇지. 자, 이번 블루투스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아니 이거? 재밌어 이게. 재밌어. 저희 그때 이거 할 때도 거기서 그 클리닉 할 때도 맞아요. 이렇게 해놓고 관객들 다 돌려가면서 맞아요. 연주하고 했었죠. 이번에는 블루투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아파트 와 장난 아니죠. 아, 지금 여기서 아파트가 나오고 있어요. 사운드 아, 괜찮죠. 아, 좋아요. 그럼 이 아파트가 나오는 상황에서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좋아요. 재밌죠? 요거 지금 참고로 블루투스는 최대 볼륨이었습니다. 네. 어 좋네요. 트랜스 아파트. 트랜스 아파트. 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재밌는 기능까지 다 확인을 해봤고요. 요거는 시연 듣고 올게요. 이제. 네. 어떤 시연 들을 건가요? 네, 신풍 듣고 오겠습니다. 신풍 듣고 네. 오겠습니다. 요거는 어. 들을 때 앰프 없이 완전 이걸로만. 네. 좋습니다. 신풍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신풍. 오,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네. 이게 또 여기에 자체적인 이펙팅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은 동아리방의 슈퍼스타가 됩니다. 네, 명품슈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사실 이게 뭐랄까 트랜스 어쿠스틱 계열의 기타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좀 익숙한 느낌이 있겠구나. 그리고 전작이 그렇게 했으니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좀 많이 발전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리프트일 줄 알았더니 풀체인지군 라고 되겠습니다. 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사운드를 내려면 준비되어 있는 무대로 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준비되어 있는 무대로 가서 그곳에 있는 음향의 도움을 받아야 이런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는데 얘는 이것 자체가 내가 이미 완성된 사운드 세팅이 되어 있는 하나의 무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들고 걸어가고 누굴 주고 해도 그렇지. 그 사운드가 계속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 이 세상의 중심은 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나. 좋네요. 세상의 중심에서 뭐 리버브를 외치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좋아요.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로 할 수 있는 그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그때 그 아이디어만 짜면은 그 뭐 낙원상가 근처에서 그냥 이렇게 그 틀어놓고 걸어다니라고. 그러니까 기타 들고 기타에서 막 기타 소리 계속 나오고 정말 아주 명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은 77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9, 디자인 16, 총점은 79점입니다. 평균 78점. 이 사운드는 트랜스 어쿠스틱의 사운드를 뺀 그냥 기본 통소리에만 저희가 드린 점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편의성이 아주 뭐 저는 19점, 17점 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 편의성이라는 게 이제 이 트랜스 어쿠스틱 전반에 대해서 드린 네.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편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뭐 네. 신세계죠, 신세계. 네.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그러니까 이게 범용성이라기보다 범용성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곳에 두루두루 쓰일 수 있다가 범용성이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 그래야 될까?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도 쓸 수 있다. 그렇지.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그런 네, 용도를 가지고 있는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저는. 걸로 생각하면 가성비도 괜찮다. 네, 그런 걸로 생각하면 가성비 사실 뭐 227만 원인데 16점 아주 준수하게 나왔고요. 그러면 디자인 자체가 뭐 대단히 특별할 건 없는데 깔끔한 느낌에다가 뭐 로젯에서 오는 그런 좀 현대적인 감각 그리고 저기 이 탭 달려 있는 저게 은근히 뭔가 포인트가 되는 그죠 디자인 요소가 돼요. 사실 이거 그냥 모르고 있다가 이거 딱 치면서 뭐 소리 딱 나오면 사람들이 처음 보면 오 맞아요 깜짝 놀래요. 터치니까 그러니까 그 약간 뭔가 약간 그런 것도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를 평소에는 이렇게 쳐도 기타 소리가 안 나. 네. 지문으로 잠금해. 나는 이 소리가 아, 그치, 약간 지문 잠금 주인만 칠 수 있는 약간 이런 기능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78점 아주 좋은 점수 받았고요. 아주 재미있는 기타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특수한 기능들 다 빼고 완전 네. 엔트리로 넘어가 볼게요. 가격을 거의 뭐 10분의 1 가까이 9분의 1 막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F425만 9천원이고요. 그 다음 시간은 FS400C 컷어웨이 26만 9천원 두 대 더 야마하 기타 준비되어 있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즈!